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킹타이거 새우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얼마만에 먹는 킹타이거 새우장이야. 일단 킹타이거 새우장 담그는 법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먼저 킹타이거 새우를 준비해주면 되는데, 몸통에 있는 껍질을 까줬고요, 깨끗하게 손질을 해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양조간장 150ml, 설탕 1스푼, 물엿 2스푼, 맛술 3스푼, 참치 액젓 2스푼, 물 3컵 이렇게 해서 양념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4마리를 담그기에는 이게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만들어서 부어줬습니다. 여기에 양파도 썰어 넣고, 레몬도 썰어 넣고, 청고추, 홍고추도 썰어서 랩으로 싸고 뚜껑을 닫은 다음 냉장고에서 48시간 동안 숙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대망의 48시간 후 열어보니까 와, 속까지 아주 제대로 밴 킹타이거 새우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걸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계란 노른자도 준비를 해줬는데, 날치알을 준비를 해봤고, 갓 지은 흰쌀밥. 와, 자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료수 먼저. 뭐 소리 연구단 이렇게 해서 맛있는 소리를 담았다고 해서 한번 사봤어요. 아, 여기 구슬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 일단 짠! 킹타이거 새우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족감. 야, 먹을 때마다 대박이다 진짜. 확실히 저는 아까 제가 알려드린 그 레시피에서 조금 더 달고 조금 더 감칠맛 있게 만드는 게 제 입맛에는 맞는 것 같거든요. 노른자 찍어 먹을게요. 지난번엔 노른자랑 먹는 게 좀 그저 그랬거든요? 오늘은 또 엄청 고소하네? 이게 약간 노른자 상태에 따라 좀 다른가?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와, 양파 많이 넣으세요. 양파 진짜 맛있어요. 와, 더 커. 자, 이번엔 날치알. 듬뿍듬뿍.
이것도 별미다, 날치알도. 새우살이 되게 약간 오도독 집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미세한 오도도도도독들이 함께 추가가 돼서 되게 재밌는데요? 근데 이제 단점이 있다면 날치알 자체에 간이 또 돼 있다 보니까 좀 이제 짜다. 그리고 요 새우장의 향보다 날치알 자체의 향이 많이 올라온다. 그래서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재밌고 이 날치알의 감칠맛이 이 새우살 같이 씹어먹는데 또 나름 괜찮게 어울려서 일단은 호. 와사비 미쳤다 진짜. 와, 마지막. 마지막은 비벼 먹으려고 했거든요. 와, 냄새 참기름은 진짜 와. 와우, 대만족.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